더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아, 더샤이! 어, 그렇지, 그렇지, 맞지, 이런 것들. 어, 예, 좋아요. 더샤이 선수, 잘하는데. 아, 교이루. 굿모닝.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사는 사람 새끼가 아니야. 와, 씨. 저희가 원래 4시까지 그 일산 거기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가고, 자기는 따로 가겠대. 근데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4시에 어디야 수찬아 하니까 수찬이가 자기 전날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잠을 일찍 자려고 술을 마시고 잤는데 제가 전화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버리고 왔어요. 포기로 어? 아 생각해보니까 수경하다 보니 포경 마지막 날 비뇨기과 가보게. 근데 아. 시현이가 어. 진심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 아 포경? 어 내가 안된다 비뇨기과 가야된다 마지막 날 가보고 일단 가본다. 군대 가면 그 가위로 잘라줘. 아이씨. 하지 마, 군대 가는데.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와, 최현석 감독님. 와, 씨. 레전드. 레전드. 감독님,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이거, 저희, 유니폼, 집업. 와, 누구 거야, 이름? 몰라요? 아, 나, 저도 알바생이라. 아, 후드 집업은 이름이 없고요. 아, 그래요? 사이즈만 X라지, 라지 하나씩 준비했어요. 아, 근데 저 오버핏 중인데? 어. 바텀부터, 자. 네. 안녕하세요, 젤리씨. 야, 안녕하세요. 젤리씨 몇 살이세요? 저 올해 24살이에요. 아, 올해 24살? 뭐, 그래도 나이 좀 나이가 좀 있네. 그렇게 하면 친구 있는 편이네. 아, 저 좀 늙었죠, 저.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저 버스 탔죠. 아, 이제 끝났나요? 예? 예, 이제 아, 다음 분. 장난이고. 젤리 선수한테 궁금한 거 존나 많다며. 존나 많지. 오, 팬이라 가지고 또 한 시간 동안 질문 준비해 왔어, 진짜로. 진짜로, 젤리 선수. 제일 좋아하는 젤리가 뭐예요? 아, 중국에 있을 때랑 한국에 있을 때랑 많이 다릅니까? 중국은 좀 프리한데. 네. 좀 빡세죠. 아, 우리도 아프리카 좀 자유로울 텐데. 별로 아니던데. 그럼 아프리카로 오신 이유가 뭐죠? 아 힘들어. 기인이 뭐 맞죠? 기인이. 아 기인 때문에. 어, 확실히 그 기인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 중에서 별로 없지만 또 아버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또 근데 그런 얘기 엄청 많았거든요. 이렇게 중국에서 더 이렇게 오래 더 하시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또 부인분이랑 또 이제 아기들 있어갖고 한국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기가 좋아. 아기가 몇 살인가요 지금? 18개월이요. 와, 엄청 크네요. 아 근데 이게 귀여울 때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생활하면 이렇게 좀 많이 못 볼 텐데 그런 거 좀. 괜찮나요? 보긴 보는데 걔가 저를 모르더라고요. 아니 아프리카 몇 년 차야 너 지금? 5년? 아, 최고참이죠 여기서. 아 최고참 맞지. 자, 지금 이제 솔직히 분위기 최고 아니야 지금? 아니. 아 분위기 최고 아니야? 어? 아 우승은 했는데 사실 캐스파컵이잖아요. 스프링이 아, 더 확실히 비중이 높으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 아 맞지. 근데 요즘 폼 뭐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 뭐야 진짜 잘해. 요즘 폼 뭐야? 아니 전성기가 다시 찾아온 거야 뭐야 진짜. 형 방송 보고 배웠어. 아 뭔 소리야 갑자기. 형 방송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깨우쳤어. 뭔데? 버스 타는 거야? 아이 어? 모자 한번 벗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데. 뭐야 아니, 왜? 아니 컨셉 뭐야 아니 왜 숨긴 건데? 머리를 잘랐는데. 아 근데 기도컷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뭐야? 어, 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야 머리. 우후. 짱 시절에 두발 검사 걸리면 그 미는 그냥 그 가위로 그냥 짝 싹 잘랐는데. 아니 뭐 벌칙방 같은 거 한 거 아니야? 작년이나 이제 뭔가 이럴 때는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산파미 좀 맞지. 평소에 쓰지 않는 다른 픽들을 많이 쓰는 이런 무드로 또 했는데 요즘에도 정석 픽들도 겁나 잘하잖아요. 맞죠. 이게 뭐 원래 잘했던 겁니까? 거의지. 아니면은 뭐 팀이랑 시너지가 잘 맞은 거예요? 저 김민규 방금 보면서. 아 근데 이게 맞지. 진짜로 깨달음 없죠 보면. 아 네. 아 평소에 민규 방도 많이 봐요 진짜로? 네. 아 진짜로? 한 번도 없어. 아 근데 옛날에는 진짜로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기복이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 보면은 진짜 기복이 없어. 일도 무시하네 진짜로. 이번에 캐스파가 우승한데. 아 뭐 오늘 기인이가 다. 아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진짜 가슴에 손 올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1등 공신입니까? 나. 우리 또 가족팀 아니야 진짜. 우리의 가족. 어, 우리 가족 진짜로. 아프리카. 네. 제가 유튜브 봤는데. 유튜브 봤는데. DRS 좋아하던데. 와 진짜 실화냐 얘가. 얘가 진짜. DRS 대박이야. 넌 DRS 왜 줘? 계속. 난 보여줘 승부. 뭐. 내 가족. 아프리카. 이거는 체육대회. 아프리카 체육대회잖아. 체육대회는 아프리카 아니냐? 어, 이거 체육대회는 아프리카. 아니 그거 맞는데 그것도 맞지 진짜. 와 김. 와 씨. 이제 손 한번 만져볼 수 있나요? 아 손이 작아. 손이 작아 뭔가. 손이 생각보다 작아. 손 생각보다 작. 어우 이거 손이 작네. 마우스 이거 두 개로 누르죠. 네. QW 해야 되냐?
요거 큐? W-E? 아유, 단단하네. 아니, 근데 국대탑이라는 수식어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부끄럽거나 그런 거 있나요? 아니면은 뭐, 너무 또 기인인데 뭐 당연한 건지 뭐 이런 생각이 있나요? 아, 부끄럽지 않고 그냥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좀 재밌어요. 요즘은 좀 재밌다. 즐기기 시작했네, 그 자리를. 실력에도 자기감이 있으니까 진짜 보면은 맞지. 진짜 아까 선수들도 거의 뭐 다 얘기한 게 1등 옹신이다 캐스퍼가 얘기하는데 본인 생각은 아 이제 다들 팀워크 잘해줬으니까 이제 아 거짓말 너무 형식적인데 아 솔직하게? 그럼요 솔직히 다현이 형이 이제 많이 이제 다들 회춘이라고 하던데 회춘했어 진짜로 사이치노니 작년에 FA 막 풀렸다 했을 때 아프리카를 다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솔직히 그게 압박?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이제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FA 시장을 나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팀에 이제 믿을 만한 선수들도 있고 이제 좋으신 감독 코치님들도 있으니까 저도 이제 스피릿밖에 없었는데 혹시 믿을 만한 선수 코치님들도 있어서 그냥 이제 남기로 결정했죠. 이번 캐스파컵 하면서 제일 견제됐던 탑라이너 솔직히 막 나 자신? 이게 막 긴장되는 상대도 없었고 그냥 이제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제 컨디션만 좋으면 캐스파컵 해보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탑 상대들이 다 없지? 이런 생각 하셨나요? 아 그런 생각 절대 안 했어. 그런 생각 안 했어. 그냥 팀원들이 잘 주니까 저도 잘 풀린 거죠. 아 우리 젤리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채팅이 올라오면 질문해 주세요. 지금 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 그렇지. 네, 좋아요. 더샤이 선수 잘하는데 저는 이제 대회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 확실히 솔레임에서 만났을 때랑 대회랑 만날 때랑 완전 느낌 다 다르죠? 네, 너무 많이 달라요. 전수찬과 꿀땡땡 둘 다 솔레임에서 만나보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 만났을 때 이제 누가 좀 더 그 뭐랄까 아, 이 사람이 좀 더 잘한다 이런 느낌 드는 사람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지금 다 만난 지 오래되긴 했는데 네. 제가 만났을 때 조금 더 잘했을 때는 이제 수찬님이 좀 만났을 때 좀 느낌 이런 게 있나요? 아니 뭐 잘하셨어요. 잘했다. 너무 방송용인데? 옆에서 듣던 거랑 다른데. 아 이거 근데 전수찬 그 유튜브에 클립 따가지고 만나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맞아요? 아 당했다.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더 많이 뛰었잖아요. 맞지. 드레드 선수가 많이 뛰고 캐스파컵 때는 또 다현이가 많이 뛰고 근데 이게 조금 다현이가 잘해주면 조금 불안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어차피 곧 갈 놈이니까 이런 마음이 드신가요? 일단 배울 거는 배우고 배우고 최근에 다딱이라는 친구가 있는 절하대 실력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요즘 근데 안 만나봐가지고 요즘 안 만나봐가지고 그 절하대 본인 피셜로는 뭐 프로들 정글러들도 자기의 동선을 보고 따라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가? 전혀 사실 무관인가요? 딱히 그러면 궁금한 게 저튜브를 보고 뭔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아 오히려 보면은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제가 자주 안 봐가지고 아 진짜 안 봐가 저랑만 재밌어 아 재밌다 중국에서는 우지가 거의 제일 최고 원딜이었나요? 근데 지금은 뭐 더샤이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던데 지금 약간 더샤이 추세기라죠 예예 그럼 그 중국과 이제 한국에 밥은 확실히 한국이 맛있죠? 맞죠? 밥은 확실히 한국이야. 중국은 맛이 없어, 내가 보니까. 너 밴드도 잘 모르지? 아, 나 잘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응. 나무위키? 대표님! 응. 저 군대 갑니다! 아. 잘 다녀와. 네, 대표님, 진짜로. 캐스터컵 우승하시고, 기분 엄청 좋으셨나요? 저도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로. 내 소리야, 그때. 근데 DRX 응원하다가. 아 왜 그래? 아 장난이야. 전 진짜 아프리카 응원하고 저는 진짜 제가 아프리카 다 진짜 다 봤어. 내가. 여기는 담원 아니었어 담원? 아 담원이 어디죠? 아 부자 담원 어디 있지? 아니 부자 팀 재계약 확정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무거웠지. 무거웠다. 책임감. 아니 돈이 많이 나갔어. 사실 아프리카 프릭스가 캐스파컵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맞아 와 이거를 그냥 어떤 놈들이 구중할 거라고 그랬어? 누가요? 체감도 손가락으로 확 들어버려 그냥 누구래? 채팅방 누구래 진짜 누구래? 짜리게 젠장 누구래? 이상호? 이상호? 저 아닙니다 이상호? 저 아닙니다 대표님들 직관도 많이 가시잖아요 감은 선수들이 부담 느끼면 내가 못 가지 아 선수 입장에서 좀 부담 느끼나요? 아 직관하면 부담 느끼세요? 솔직하게? 네네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갈 때도 원래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가고 그랬어. 보통 경기 어떻게 보세요? 경기 이제부터
상호 방송으로. 아 근데 진짜 이 상호 방송. 어, 상호 방송으로도 보고. 이 놈이 뭐라고 하나 이런 느낌. 그 뭐야 이상훈 뭐야 방송 언제 하게? 일단 집 보고 와서 해야지. 집 보고 와서. 어 감독님. 어 감독님. 아니 부르지 마.